황금기는 보통 오디오 파일 사이에서 음을 잘 듣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황금기라는 말을 브랜드로 사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 브랜드 탐구는 미국의 스피커 회사 골든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골든이어의 창업자 샌디 그로스는 매우 화려한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엔지니어링과 사회행동과학을 전공한 샌디 그로스는 대학에서 만난 매튜 폴크, 조지 클로퍼와 함께 그 유명한 폴크 오디오를 창립합니다. 제품 설계는 매튜 폴크가 담당하였지만 샌디 그로스는 처음에는 마케팅 쪽을 하다가 설계 쪽으로 전념하게 됩니다. 1974년에 나온 폴크 오디오 모니터 7이 주목받으면서 점차 성장을 했고 이후에 내놓는 모니터 10과 12가 대히트를 하며 메이저 브랜드로 자리매김합니다. 특히 저역을 18Hz까지 재생하는 모니터 12는 당시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후 샌디 그로스는 독립해서 또 하나의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인 1990년에 데피니티브 테크놀로지를 창업해서 성공 신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2010년에 대망의 골든이어 테크놀로지를 만들게 됩니다. 유명한 메이저급 브랜드 3개를 창설하였으며 그 회사들이 모두 성공한 것만으로도 샌디 그로스의 뛰어난 실력을 반증한다 할 수 있습니다. 샌디 그로스의 디자인 철학은 뛰어난 가성비를 추구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음질은 하이엔드를 지향하지만 가격대는 현실적인 제품을 추구합니다. 그의 사운드에 대한 열정과 철학은 50년 넘게 유지되고 있으며 꾸준히 오디오 파일들을 위해 최고의 사운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앰프나 스피커 등 대부분의 오디오 제품은 특별한 소닉 캐릭터를 갖고 있으며 어느 브랜드는 스튜디오 모니터를 표방하고 중립적 음색을 추구하고 어떤 브랜드는 특유의 음색으로 더 음악적인 부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골든이어 테크놀로지는 자기만의 색깔을 최대한 없애는 것을 기본 목표로 최고의 완벽한 사운드를 지향합니다. 이것이 동사의 보이싱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줄이고 어떤 것은 더하면서 최고로 완벽함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자는 것이 골든이어스의 접근법인 것이며 자연스러우면서도 친근한 보이스, 바로 그게 동사의 음향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완벽함은 단순히 상상이나 이런저런 아이디어로 실현되지 않으며 최상의 테크놀로지와 측정, 소재공학, 음향학 등이 관련되어 최고의 솔루션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골든이어스는 캐나다의 오타와에 소재한 NRC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NRC는 캐나다 정부가 주축이 된 약 4천여 명이 근무하는 일종의 산학협동 조직으로 다양한 기초과학, 응용과학부터 항공, 우주공학, 자동차, 에너지, 환경 등을 두루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동사의 주요 기술이 다뤄지고 있으며 기본 설계나 제품 구상, 디자인 등은 동사의 몫이지만 이런 연구소와 협력하면서 보다 상세하고 과학적인 지식과 아이디어를 얻는 것입니다. 골든이어스의 대표적인 시리즈인 트리톤은 총 6개의 모델 중 상위 4개에 모두 액티브 서브우퍼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오디오 시스템의 핵심은 스피커의 저역을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액티브 서브우퍼의 동원은 매우 이상적입니다. 앰프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스피커의 저역 드라이빙이고 만일 액티브 방식으로 우퍼를 해결하고 나면 필요한 것은 오로지 중고역의 구동이므로 튜닝이 훨씬 간결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컨셉이 동사의 핵심이며 그 외에도 최상의 퍼포먼스를 얻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커브드 디자인도 스피커의 반사파나 정제파의 처리에 용이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또한 전면 배풀 면적을 되도록 좁히면서 안길이를 늘려 충분한 캐비닛 용적을 확보한 점 또한 기술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설계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라인 어레이 방식으로 여러 유닛이 가지런히 위에서 아래로 배열한 방식은 전체적인 시간축 일치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액티브 저역 방식으로 최종 완성을 하는 정점의 기술적 완성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앰프는 동사가 개발한 디지털 앰프로 특히 DSP 디자인에 신경을 써서 리니어한 반응과 왜곡이 적은 사운드를 실현하고 있으며 또한 최고의 성능을 뽑아내기 위한 다이내믹한 컨트롤 파라미터가 제공되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측면의 라디에이터 유닛은 보다 풍부하고 명료한 저역을 얻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좀 더 파워풀하고 커버하는 에어리어도 넓어지는 고품질의 저역 재생이 가능합니다. 트위터는 HVFR이라는 드라이버가 동원됩니다. High Velocity Folded Ribbon의 약자로 리본 타입의 장점을 극대화합니다.
리본 트위터는 일종의 아코디언을 연상케 하는 공기를 움켜쥐는 방식으로 일반 돔 트위터가 공기를 밀어내는 방식임을 감안하면 보다 효율이 높고 디스토션이 적으며 다이나믹스가 뛰어나며 디테일 묘사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감에도 신경을 썼으며 피아노 광택을 내기 위해 일일이 손으로 닦고 칠하는 방법을 무수히 반복하며 캐비닛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뛰어난 음질을 위해 얼마나 많은 연구와 기술력 투입,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행 골든이어는 크게 두 개의 제품군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사를 대표하는 트리톤과 또 하나는 멀티채널로 활용할 수 있는 슈퍼셋과 사운드바 및 북쉘프 스피커와 서브우퍼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트리톤은 센터형 스피커 1개와 6개의 플로어 스탠딩 모델이 있습니다. 이 중 상위 4개의 모델에 액티브 서브우퍼가 달려있고 나머지 2개는 패시브 타입입니다. 스펙적으로 저역대는 20Hz 이하는 기본이고 최상급은 무려 12Hz까지 내려갑니다. 스피커에서 저역을 내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기술로 알고 있는데 골든이어 테크놀로지는 크지 않은 인클로저 크기에 탁월한 기술력으로 이를 구현해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역 퀄리티로 트리톤 시리즈 스피커는 두 채널 하이엔드는 물론 홈시어터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음질을 제공해줍니다. 가장 상위 모델인 트리톤 레퍼런스는 하이 가우스 네오디미넘 레퍼런스 하이 벨로시티 폴디드 리브원 트위터와 6인치 미드레인지, 3개의 6x12인치 우퍼를 장착했으며 4개의 라디에이터가 달려있습니다. 무려 56비트의 DSP를 내장한 1800W의 디지털 파워 앰프가 3개의 우퍼를 구동합니다. 주파수 대역은 무려 12Hz에서 35kHz에 달하는 광대역을 자랑합니다. 트리톤 원활은 5x9인치짜리 우퍼 3개와 4개의 라디에이터, 앰프의 출력은 1600W로 주파수 대역은 13Hz에서 35kHz를 커버하므로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스펙이나 음질은 상위 모델에 못지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2플러스는 5x9인치 우퍼가 2발, 라디에이터 2발의 사양입니다. 앰프의 출력은 1200W, 16Hz에서 35kHz의 주파수 대역을 내어주며 사실 이 정도 스펙만 해도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경쟁력이 높은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3플러스에도 액티브 서브우퍼가 부속됩니다. 5x9인치 우퍼가 1개, 라디에이터 2개의 구성으로 800W의 출력으로 21Hz에서 35kHz의 스펙입니다. 한국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와 7은 액티브 파워 앰프가 내장되지 않은 제품으로 파워 앰프로 스피커를 구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선호할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주파수 대역은 각각 26Hz에서 35kHz, 29Hz에서 35kHz로 역시 광대역을 자랑합니다. 골든이어 테크놀로지는 연역 자체는 10년이 조금 넘을 정도로 짧지만 개발자인 샌디 그로스로 말하면 오디오적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어도 이상할 게 없는 전설적인 존재라 할 수 있는데요.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을 갈고 닦은 노하우가 모두 발휘된 데다가 천재적인 엔지니어 후계자로 또한 정력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동사의 미래도 밝다 할 수 있습니다. 설치 공간을 그리 차지 않고 스테레오 이미지가 뛰어나면서 광대역과 자연스러운 음색으로 소출력의 파워 앰프와도 매칭이 좋은 합리적 가격대의 골든이어 테크놀로지 제품은 2채널과 멀티채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는 점 또한 매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크지 않는 예산으로 하이엔드 오디오의 시작을 원하시는 분은 골든이어 테크놀로지사 스피커를 필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골든이어 테크놀로지 브랜드 탐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